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많이 걸었어요. 추울수록 움직여라. 여기가 어디냐면, 저기 한양대학교 병원이 보이네요. 얘가 오래전에 여기 다리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조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돌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구경 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, 잠깐만. 그래, 잠깐. 아이. 근데, 멀리서 이쪽 근처까지 안 가고 저 서울숲 쪽으로만 한참 다녔거든요. 그때만 해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쪽이 되게 걷기가 지저분했었어요. 근데, 이제 나무다리들을 계속 이어서 공사들을 하길래 이렇게 막혀놓은 데가 이제 오픈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나무 느낌이 걷는 게 너무 좋아서 쭉 왔는데, 예전에 걸었던 그 오래된 우리 것들, 그 우리 조상들이 그 정말로 그 거의 뭐그 구석기 시대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어요, 연도는. 근데 꼭 여기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별이 됐고 나왔거든요. 근데 정말 그 시민단체들의, 우리 시민들의 힘이에요. 이 활동으로 너무 맑아졌고 깨끗하고, 이렇게 고기들이, 제 허벅지만한 고기들이 막 다니고 있고요. 엄청 많이, 여기까지.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. 그, 제가 반했었던 오래전에 그 우리 조상들이 그 기계가 없을 때, 돌 깎는 기계도 없고 그랬을 때 손으로 돌망치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에 돌담을 넣은 거를 찾았거든요. 마치 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라이브를, 아니, 이거 영상,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뭐냐면, 저는 이 오래된 것이 너무 좋아요. 정말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롭다고, old is new. 짠! 이겁니다, 여러분. 이게 이제 많이 보수도 되고, 옛날 돌에서 또 조금 그, 바뀌기도 했을 것 같아요. 칼라가.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돌들.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요 옆에 삐죽 나온 거, 받침대들은. 근데, 이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이제 많이 그 망가져가지고 요 하얀 것들, 좀 밝은 부분들은 교체한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옛것의 흔적이 있는데,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. 이 돌들. 이런 돌들은 아마 수백 년이 지나 전에 이 흔적들인 것 같아요. 별이가 하도 움직여서 이거 떨어질까봐 좀 불안해 죽겠는데요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여기가 이제 우리 아주 저기 그 어려울 때 이렇게 그이 우리 국민들이 걸어 다녔던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하잖아요.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다리를 만든 거를 많이 개조도 되고 변화했지만 이 흔적이 남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. 우리는 너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 자연을 파괴하고 있잖아요. 우리의 윤통께서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버렸잖아요. 마지막 환경의 보루인데, 근데 그래서 참 이거라도 이런 흔적이라도 보이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. 참 누구 말 맞다나 무식하고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마는. 이런 거라도 좀 보존돼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여깁니다. 그린벨트 해제가 웬 말이야. 우리의 킹 여사 정말 킹 받는다, 킹 받아. 빠빠이.